야심차게 시작된 고부의 첫 이병 프로젝트. 이야. 열띤 토론과 회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였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프로듀스 제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부터 그 실체가 전격 공개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으니. 하나같이 꼭 닮은 스무 마리 고양이들. 아,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인사를 나눠볼까요? 먼저 이 구역 서열 1위 대장이. 친화력 만점. 사랑스러운 애교도 만점. 대장이를 기억해달라오. 이름부터 깜찍한 앙증이도 만나볼까요? 코옆의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 아름다운 자태. 아우, 모델이 따로 없네요. 다음은 만능 스포츠맨 도담이. 타고난 순발력을 자랑하는 사냥꾼이죠. 불쑥 끼어든 이 녀석은 호기심이 왕성한 브리랍니다. 당신은 누구시냐? 똘망똘망한 외모가 매력적이죠? 촉촉한 눈망울을 가진 순둥이는 꼬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짧아요. 그래서 더 귀엽죠? 새근새근 잠든 소담이와 소곤이. 두 녀석 모두 잠꾸러기죠. 녀석들 자도 졸린가 봅니다. 강묘각색 20마리 고양이의 입양 홍보를 위한 제1단계. 아, 좋다. 서로 다른 색의 목걸이를 착용한 후 프로필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요. 아, 다들 잘 어울리죠? 아, 귀여워. 고양이는 일단 다 예뻐. 모든 촬영 준비 완료. 오. 자, 시작 전에 뭐지? 금강상도 식후경.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제작진. 촬영 세트가 신기한 녀석들. 진짜 말하는 것 같아.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아. 어머머! 깜짝아. 불이다, 불이. 이건 뭐냐? 어느새 20마리 고양이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네요. 어이구. 그 중에서도 포토 텐트가 인기 만점. 아이고, 저런, 텐트 안에 갇혀버렸네요. 걱정이 됐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고양이들. 모여들기만 했지 어쩔 줄을 모르네요. 급기야는 뜬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텐트를 물어뜯습니다. 마침내 탈출 성공! 이야, 정말 눈물 나는 우정이네요. 식사를 마친 제작진이 돌아오자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는 녀석들. 부겠네. 얘네 진짜 웃긴다. 어? 부셔졌어. 그? 밥거일은 비밀이다냐. 텐트가 부서졌어도 프로필 촬영을 포기할 수는 없죠? 다시 세팅되는 촬영장. 목걸이 착용도 완료. 대장님. 옳지. 대장이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유, 이렇게 하겠지. 사진은 못 찍지. 간식으로 시선을 끌어보지만. 뭔데?
사진 한번 찍기 정말 어렵네요. 제작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새로운 노래에 신난 녀석들. 재밌다냥. 귀여워. 아무리 어려워도 촬영은 계속됩니다. 와우. 똘망똘망한 브리의 귀여운 모습도 포착 성공. 멋진 안무 연습 장면까지? 촬영 전 외모 관리도 잊지 않았다고요. 오, 경락받네요. 프로듀스 제로, 고양이 아이돌 그룹의 탄생.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아, 옳지. 오. 오, 셀카. 아. 촬영장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가고 프로필 사진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갑니다. 20마리 유기묘 입양 프로젝트 프로듀스 제로 뮤직비디오가 지금 공개됩니다. 뮤직비디오까지 그리고 더불어 프로필 사진 촬영까지 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진짜로. 네. 아이들이 네. 워낙 예뻐가지고 정말 아이돌 고양이들 같았는데 근데 현재 신청률이 좀 저조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네. 아직도 네. 신청률이 저조해서 네. 좀 걱정이에요. 대신에 저희 SNS에서 홍보물을 네.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일단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왜냐면 입양이라는 게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많은 고민은 필요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양이랑 함께 사는 건 또 그만큼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집사로서 적극 추천합니다. 네. 20마리의 고양이들이 보니까 너무 착하고 문제묘들이 아니죠. 네, 네. 없을 것 같아요. 문제묘들이 네.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냥 슬쩍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PD님께도 아니 애들 막 화내고 막 앙 하는 장면은 다 편집을 하신 거냐 혹시 입양 잘 되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것도 없대요. 네, 전혀 없고 제가 진실하게 다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나 아, 문제묘라서 좀 내가 좀 나랑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시다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 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네. 고양이를 부탁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네. 되면 시청자 게시판에 공지글 프로듀스 제로 입양 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채우시고 나서 고양이를 부탁해 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입양 신청이 완료됩니다. 네. 그리고 또 프로듀스 제로의 입양자로 선정되신 분들 중 방송에 도움 주시는 분들께는 각종 고양이 용품이 담긴 고양이 입양 키트. 우와. 이거를 저희가 또 선물로 드리고요. 네네. 고부의 전문 입양 코칭까지 받으실 수 있는 특전 오. 있다라고 하니 고민 많이 하시지만 액션은 고민하지 마시고. 예예. 예. 많은 관심과 사랑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우리들의 클로징 멘트가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우리 프로듀스 제로 20마리 고양이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우리 또 만나요. 가장 기본적인 합사의 A to Z를 실질적으로 다 보여줘요.